민주당은 어제 의총에서 권력기관 선진화를 위한 검찰 개혁안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해방 이후 70년 동안 그 어떤 견제도 없는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수사 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쥐고 선택적 수사와 정치 개입으로 법치를 교란하고 사법 정의를 훼손해 왔습니다. 현재 검찰 권력은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의 토대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검찰 정상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 하에 검찰 특권을 해체하고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수사 기소권을 우선적으로 분리하고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 장치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수사권 분리 이후 후속 입법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것입니다. 검찰 정상화는 권력기관 선진화의 시작입니다. 민주당은 70년 동안 검찰이 부당하게 누려온 특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고 검찰을 똑바로 세우겠습니다. 검찰 개혁으로 정치 검찰의 시대를 마감하겠습니다.